자, DCS 파일 오늘 준비된 마지막 사연을 이제 소개해볼 시간입니다. 아, 그래서 마지막 사연인 만큼 확실히 이전보다도 더 무게감 있는 사연입니다.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? 예, 일단 제목 마스터 승격전까지 갔는데 차이야 2까지 떨어졌어. 예, 제보자 차이미님. 차이미님. 예. 그래서 마스터 승격전까지 갔었는데 마스터 승격전에서 팀운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이아 2까지 떨어졌습니다. 뭐 계속 졌다는 얘기겠죠? 멘탈이 깨지면서 리플레이를 통해 누구의 잘못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느낄 수가 있네요. 내 잘못은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이미 깔아두고 나는 잘한다. 네, 이미 깔아두고 계세요. 근데 진짜 LOL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. 내가 뭐 좀 잘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팀운이 실제로 큰 것도 맞으니까요. 실제로 그런 경우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직접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분이 또 얼마나 잘했고 다른 팀원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쉔입니다. 아, 탑쉔. 예, 탑쉔. 클템 선수가 즐겨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조합의 차이를 좀 보면 상대는 투원딜 조합 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? 게다가 소라카까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좀 세질 것 같아요. 조합 파워가. 그리고 같은 편은 지금 글로벌 궁극기가 두 개나 있어요. 예, 정말 뭐 특패까지 있고 게다가 칼리스타 같은 챔프도 있는 만큼 뭔가 되게 순간 국지전, 인원 싸움, 운영 이런 거를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리신이 일단 카정을 한번 가는 모습이죠? 리신 카정이 들어갔는데 앨리스한테 고치를 맞고 이게 타이밍이 카정을 잡고 있는 와중에 덮친 게 아니라 다 끝나고 그렇죠. 그리고 앨리스가 이런 상황에서 고치만 맞추면 뭐 1대 최고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깔끔하게 퍼블. 지금 확실히 이게 고티어라는 거 느껴지는 것이 싸움이 나자마자 미드와 탑이 술렁거리면서 막 합류하는 움직임. 좀 느껴지죠? 네. 술렁술렁. 술렁술렁 거리면서 보통 실버 골드에서는 이러지 않거든요. 게다가 리신이 저렇게 카정을 갔었던 이유도 탑 미드가 어느 정도 미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건데 그 전에 1대1로 그냥 잡혔기 때문에 네. 이거는 일단 리신의 플레이는 무슨 이 장면에서 이 장면만큼은 그렇죠. 자, 일단 리신이 버프를 다 먹고 실수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탑의 부시 쪽으로 가서 땅굴갱이라고 하죠. 그렇죠. 시야 안 보였어요. 예. 그리고 나르 체력이 뭐 풀핀 아닙니다. 미니언 상황으로 봤을 때 나인이 밀릴 수밖에 없는. 아,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갱할 타이밍은 아니에요. 저거 갱 갔다가 미니언 저렇게 많으면 바로 그냥 사고로 이어지거든요. 오히려 이거 앨리스가 다이브를 하기 위해서 탑으로 향했거든요. 예, 디게이브 그리고 메가나르 타이밍 딱 좋아요 지금. 자, 여기서 쉔의 플레이. 사연자거든요. 이게 사연 보내신 분이거든요. 자, 고치를 피해주고 한번. 잘 피했어요. 나를 스톱도 피해주고. 제발 그거 죽어. 그리고 미신까지 합류하면서 미니언 너무 많아. 미니언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뭔가 상황을 반전시킨. 그리고 포탑 어그로를 일단 안 막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쉔의 위기였는데 리신이 잘 기다리고 있었고 쉔도 좋은 플레이로 인해서 피해는 없었어요. 그렇죠. 쉔이 뭐 CC 막 다 막고 이랬으면 깔끔히 잡혔을 거예요. 리신이 왔다 한들. 그렇죠. 리신의 음파 한번 한번은 이제 양념 같은 거고요 지금. 굉장히 안 맞네요. 네. 왜냐면 상대도 이제 고티어기 때문에 잘 피한다. 전멸! 도발 전멸! 그리고 승단님! 리신도 전멸 음파! 깔끔하게 팍팍! 앨리스까지. 나머지 두 명의 챔피언 체력이 너무 없어요. 미니언하고 같이 앨리스가 어떻게 막 싸우고 있거든요. 이렇게 쉔이 마지막. 이 포기하지 않고. 그런데 바로 수가 어느새 또 합류를 해줬네요. 예. 스펙이 많이 늦었어요. 그렇죠. 이 상황 보면은 본인들도 어쨌든 잘 받아치긴 했습니다만은 본인들도 피해를 좀 입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확실한 건 리신 쉔이 그래도 꽤 잘했다. 정말 비게이브에다가 아주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두 명 다 데려갔고 스펙이 조금 아쉽네요. 이 장면에서. 치가. 아, 그 무리였네. 쉔 공유 왔어요. 너무 CC가 제대로 들어갔어요. 아, 이거 좀 최악인 게 차라리 칼리사 빨리 죽었으면 쉔 안 넘어올 수 있었는데 애매하게 죽어서 쉔까지 와가지고. 앨리스가 진짜 시야 밖에서 고치를 잘 맞췄어요. 안 보여. 전혀 안 보여. 모르죠. 아예 모르죠. 안 보여요. 칼리스타가 조금만 오래 버텼으면 또 몰랐을 텐데, 차라리. 그렇죠. 아예 오래 버텼어요. 고치 맞고 벽국 맞고 다 맞아가지고 너무 빨리 죽었어. 근데 그 빨리 죽은 것도 되게 애매하게 빨리 죽어. 차라리 아예 그러니까, 빨리 죽던가. 그러니까, 예. 아, 쉔은 무슨 죄야. 요거 쉔이 좀 억울할 만하네요.
이거는 쉔의 잘못이라고 보긴 힘들어요. 칼리사가 오히려 시야도 그렇죠. 없이 좀 무리하게 맞습니다. 밀었다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이거 뭘 해도 이긴다.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거 한 번씩은 던질 수 있으니까 네. 솔랭이고. 사실 이거 가지고 역전이 나고 이런 플레이는 아니었거든요.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칼리스타가 엄청 못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. 네, 상대가 아주 뭐 혀를 잘 찔었다. 네. 자 이제 21분 상황인데 뭐 상황은 이미 글로벌보다는 어느 정도 역전이 됐지만 뭐 팽팽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. 운영을 하고 있고 리신이 궁 날려놓고 IQ죠 흔히 말하는 지금 근데 포탑이 아직 살아있거든요. 소라카가 있어서 한 콤에 안 죽이면 답이 없어요. 그리고 나르가 순간이동으로 타고 옵니다. 쉔은 궁 순간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. 사실 리신 들어간 거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게 나르랑 괜히 없었는데 나르의 순간이동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. 그에 반해서 아군 쉔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고. 근데 쉔이 지금 이렇게 와도 되나요? 지금 마치 레드 팀인 것처럼. 쉔 열받았나요? 쉔이 같은 팀인 것처럼 오는데 드디어 발견됐어요. 적군이다! 그럼 도발이 중요합니다. 도발이 좀 흔히 말하는 쓸발이었어요. 잠깐만. 이거는 진짜 실수예요. 흔히 말하는 쓰레기 도발이었어요. 쓰레기 도발이야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쉔이 마치 적군과 같은 편인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거기서 다섯 명인데 도발을 줘버렸어요. 아군들은 이미 빠지는 무빙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방금 상황에서도 결국 쉔이 못 오는 상황이었는데 또 싸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쉔이 합류 못 오는 타이밍에 꼭 싸움 열어가지고 뭐 싸움은 자꾸 치. 네. 쉔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 이후의 플레이. 그렇다고 본인까지 죽을 필요는 없었거든요. 예. 죽지는 않았어요. 예. 본인까지 그렇게 전멸 쓰고 예.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예. 좀 의아한 플레이가 좀 나왔습니다. 예, 예 본인까지. 자, 26분 상황입니다. 글로벌 골드가 이제 비슷비슷해졌고 여전히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. 어쨌든 블루팀 같은 경우는 되든 안 되든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 여기서 일단 네. 레오나가 그런데 코치 피했어요 일단 피하고 계속 쫓아갑니다. 쉔은 넘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에는 네. 본격적인 좀 한타예요 어떻게 보면. 자 그쵸 뽑아 쓰고 쉔 넘어왔어요. 넘어갑니다. 자 아군도 합류하고 있고 베인이 오히려 위치가 좀 멀죠 지금은. 자 리신까지 합류를 해서 지금 도발 자체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리신 발차기 좋았고 리신가 막 들어갑니다. 스펙도 넘어왔고 근데 나르가 너무 단단해요. 메가 나르 상황이에요. 게다가 이게 변하면 나라 한번 밀어주고 잘 찔러주고 게다가 나르가 어그로 다 빼고 전멸로 살았어요. 자 그럼 쉔의 다음 도발. 요것도 좀 아쉬워졌고 이번 한타는 이렇게 되면 대패하는 건데 방금 한타에서 저는 쉔 도발이 너무 아쉬운데요. 방금 이 도발 있잖아요. 그렇죠. 여기서 쉔이 이 도발이 빠진 순간 쉔은 완전 바보가 됐어요. 아무것도 못해. 그러니까 나르 쪽을 향했는데 도발이 오히려 저 위쪽에 있는 원딜들 두 명에게 점멸이 혹시 없었나요? 점멸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네 앞에 좀 화면을 보면은 그 도발을 타는 순간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. 있었어요. 있네 이게. 도발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투원딜에게 딜을 넣어야 이게 이기는 조합이었는데 자 그러면 쉔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도발 각도를 짜드릴게요. 네, 네. 여기서 나르가 잘 버틴 것도 맞고 뭐 상대편이 잘한 것도 맞아요. 뒤에 투원디 소라카 막 계속 저러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. 나르가 잘한 것도 맞고 근데 어쨌든 이쪽도 인원은 많단 말이에요. 자, 빨리 잘 여기서가 중요한 거죠. 자,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 독발을 어떻게 긋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전멸이 있잖아. 전멸이 있죠. 반말하지 말고요. 예. 전멸이 봐봐. 있으면 이거를 최소 두 명을 맞춰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알죠? 도발 전멸 도발 전멸 이거 알지? 이렇게 꺾어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꺾기 알지? 알죠 알죠 알죠. 나스로 꺾기 팍팍 하면은 원딜 두 명, 베인 바루스 딱! 그렇게 되거든요? 딱! 최소한 베인 바루스 둘 다 아니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아니면 아예 왼쪽 각도로 들어서 왼쪽 1렬로 바루스 소라카 그어놓고 그 전멸로 베인까지 쉔의 포인트는 딱 두 개예요. 궁 잘 쓰는 거, 도발 잘 쓰는 거. 첫 도발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. 첫 도발도 잘 그었던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두 번째 도발에서 잘 그었어요. 그랬으면 딱 끝나는 건데 그 부분에 살짝 아쉽네요. 블루팀이 설계를 한 한타처럼 됐는데 근데 한타까지 졌으면 이제 뭐 게임은 앞으로 못 이길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사연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
어떤 사연의 그 포인트를 좀 짚자면 나는 잘했는데 아군의 팀운이 좋지 않았다. 그것의 몇몇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군이 싸워서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게 이 사연자분의 핵심 포인트였어요.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맞아요. 맞는 말이에요. 실제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왔잖아요. 그렇죠. 아군이 그냥 적당히 운영만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저도 시연할 때 그럴 때 진짜 짜증나거든요. 안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이득 보는데 꼭 싸워서 거기다 이게 지금 티어가 낮은 게임도 아니에요. 그렇죠. 충분히 그런 이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웠다는 거 좀 다소 무리했다는 거 그건 아쉽죠. 그렇다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쉔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사연자의 쉔도 잘못은 있어요. 아... 일단 기본적으로 쉔이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한타 때 잘 못하세요. 이거 제가 또 눈이 높나요? 아니요. 예. 그러니까 한타 때 눈은 높아도 되는 게 예. 이거 지금 마스터 티어 아, 그렇죠. 예. 눈 높아도 그래도 되잖아. 돼요. 그래도 되잖아요. 그 기준으로 네. 봐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결론이 뭐냐? 네. 전부 다 유죄다. 다섯 명 다 유죄다. 아니에요? 이 중에 무죄가 있어 지금 아군 중에? 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고 쉔도 마찬가지고 다 실수했어. 이거는 뭐 쉔이 잘했는데 다른 팀원들이 못한 건 아니에요. 다 못했어 솔직히. 결과적으로는 본인만 잘하고 팀원들이 못한 건 아니고 본인도 못했다. 네. 그럼 이 사연의 어떤 저희가 등급을 또 매겨야 되거든요. 이 사연의 등급은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. 그러니까 그게 좀 약해. 메시지가 약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 실버 드리겠습니다. 아, 메시지가 없다. 뭔가 메시지가 없잖아. 그러니까 쉔이 진짜 뭐 엄청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팀원이 뭐 엄청 못했던 것도 아니야. 그리고 뭐 그냥 전반적으로 뭐 고루고루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흔한 게임. 예. 네, 마스터 실버. 승급전까지 가셨던 분이지만 이 사연의 등급만큼은 실버입니다. 저희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편견이 없어요. 상관없어요. 브론즈라도 사연 티어는 챌린저를 받을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차이미님 비록 아쉽게 실버를 받긴 했습니다만 실버를 받으신 차이미님에게도 저희가 상품권 RP를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팀원 탓하지 마시고 잘하셔서 꼭 마스터 승급전 다시 한번 가실 수 있어요. 네, 저도 그렇고 우리 화이팅! 화이팅! DCX5!